들 수 있나요? 나의 꿈 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걸. 근데 왜 들어야 돼? 6절까지. 왜 들어야 돼? 아, 역시 장녀. 예. 아, 저기 언니가 약간 좀 냉정하네. 예, 좀 차가워요. 반대 가신 스타일이네. 3번 투표를 하자. 찬반 투표. 반대. 형 당연히 반대 같아. 나도 반대. 어, 나 이런 거 좋아. 아, 그래서 4번, 사실은 4번에 대한 대안을 내가 또 만들어 왔어. 누구 또 모셔왔나? 내가 피아노 연주를 해보려고 그래. 어? 아, 진짜? 야야야. 내가 피아노 연주를 해보려고 그래. 피아노? 피아노 연주. 뭐 피아노 잘 쳐? 어, 나 결혼하고 나서 처음 들어보는 얘긴데? 체르니 30번인가 40번까지 쳤어. 와! 와! 아, 피아노를 원래 치세요? 그럼 뭐. 네, 예전에 그 저희 와. 어머니가 저희 남편은 의사를 시키려고 아. 의사 생활하면 조금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 어, 취미 맞네, 생활로 맞네. 좀 피아노를 쳐야 된다. 아, 그러면 해도 되지. 어. 어머니가 피아노를 취미로 알려고. 전국 학생 오. 중고 사진이 있네. 중고 사진이 있어. 아, 그러면 우리가 또 인정해야죠. 괜찮다. 어때, 한번 들어볼래? 내가 한번 연습한 거 한번 들어볼래? 나 사실 몰래 연습을 했거든. 아니, 진짜 잘만 치면 너무 좋지. 그러니까. 어. 잠깐만, 악보를 잠깐만. 여기다가 악보에다가 내가 야, 나 이거 700, 아, 1000원 주고 다운받은 거야. 무슨 곡인데? 아, 이거 아로아. 아로아? 어, 아로아는 가사 너무 좋지. 아로아 괜찮지? 아, 어, 괜찮네. 네. 가사가 좋아요, 가사가 좋아요. 떨지 말고 해봐, 오빠. 원래는 또 이게 떨리기 때문에 더 완벽하게 해놨어야 되는데. 맞아. 이거 악보, 아, 악보 괜찮아. 이렇게 해서. 어떻게 하는 거였지? 잠깐만. 아, 이제 기억났어. 이제 기억났어. 잠깐만 다시 쳐볼게. 우와. 두 손으로 치네. 어, 떨어. 많이 떨치네. 안 되겠는데. 안 되겠는데. 근데 저런 게 좀 어설퍼 보여도 더 감동은 있지. 왜냐면 이제 네. 뭐 사위가 저렇게 쳐주니까. 두 손으로 치는 거 보니까 배우긴 배웠어. 배우긴 배웠는데.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. 다시 해줘. 잠깐만. 시작. 다시 해줘. 잠깐만. 미안해. 잠깐만. 시작.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.